야, 그래서 이렇게 꼭둔 새벽부터 가사를 쓰고 있는 거야? 왜냐면 이번에는 좀 확고하게 담고 싶은 딱 그것들이 있는데 그래.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되게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너 말고 딴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. 이 얘기를 꼭 넣고 싶어요. 제가 약간 자책을 많이 했어요. 어렸을 때. 그걸 들려줘야 되는데? 어, 들어봐. 이어폰으로 살짝 들어볼까요? 그래. 언니가 볼륨 좀. 제가. 아, 궁금하다, 궁금하다. 좋다. 좋다. 좋죠?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알겠어. 제가 언니를 왜 이렇게 찾았는지를. 말이... 굉장히 많은. 네. 그러니까 작업량이 많아. 작업량이? 재밌네. 근데 처음도 많은데 중간에 막 거의 8만 대장경이 있는 거 같은데? 8만 대장경? 언니 전문이잖아요. 그렇지. 네. 되게 좋아요. 네, 저는 진짜 안 좋으면 오 괜찮다 하면서 그냥 그래도 대충 넘어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곡인 것 같아요. 재밌다고? 말수가 되게 많아요. 오, 궁금하다. 아니, 언니랑 저작권 등록된 거 보니까 32개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언니랑 한 거 같거든요. 그렇지, 우리 진짜 많이 했어, 은근히. 저는 작업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? 난 네가 나중에는 그냥 나랑 같이 저작권을 먹고 살고 있잖아. 언니, 너 진짜 다분해 그 재능이. 아 그래요? 와, 와. 올해 목표는 50곡을 채우는 거예요. 지금 올해 발표한 게 몇 개야? 한 개, 한 개. 언니. 야 지금 5월달 지나갔어. 할 수 있다. 저작권이 몇 년 가요? 50년.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바뀌어요. 자기가 죽고 맞죠? 근데 저작권. 저작권이 지금 바뀌어가지고요. 사후 70년까지. 사후 70년까지. 내 할머니 내 자식한 손자까지 가. 손자. 네네네네. 네.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어? 저는 지금 32곡 돼 있고 언니는 나? 제가 알기로는 300곡은 넘은 지. 오래전이고 넘었다고. 네. 아, 검색을 제가 해볼까요? 내친 김에 떨린다. 왜 떨려? 두둥. 420개 언니. 진짜? 420? 와.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. 작사로만 그죠? 네.